감사드리고 공원까지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가 작년 마지막에 이제 감독님이 오시고 했던 그런 좋았던 경기들을 올해 처음부터 이제 보여줄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네, 그런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작년 이제 마지막 시즌을 비롯해서 마지막 좋았던 경기를 그대로 이어가서 올해는 초반부터 또 마지막 끝나는 리그 시즌까지 한결같은 모습으로 팬들에게 좋은 경기력을 보여드리고 또 좋은 성적으로 좀 보답해드리는 한 해를 만들고 싶습니다. 처음에 이제 부임하시기 전에 이제 오신다고 말씀을 들었을 때는 솔직히 조금 무서운 감이 좀 있었어요. 뭐 다들 들리는 소문에는 조금 엄격하시고 조금 혹독하게 훈련을 하신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같이 해보고 난 이후로 조금 생각이 바뀌었던 게 혹독한 훈련 속에서 얻어지는 그런 결과들이 많아서 저는 이런 혹독하게 훈련을 하더라도 저는 제가 얻는 그런 발전하고 또 경험을 통해서 가져오는 게 많으니까 선수로서는 정말 너무 좋은 감독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나상원 선수랑 마찬가지로 저는 성남 때 함께 감독님과 생활한 적이 있어가지고 그때는 저도 많이 어렸었고 좀 많이 엄격하시고 좀 무서운 그런 것들이 좀 더 컸었는데 이게 다가오는 그런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부드러워지시고 하지만 훈련장에서는 정말 이게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선수들을 이제 위해서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작년부터 이제 그런 훈련 과정과 이제 시즌을 치러 오면서 감독님에 대한 믿음과 그런 신뢰 같은 게 너무 커져가지고 정말 감독님이 온 게 저희 팀의 그런 최고의 선택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 아직 좀 합류를 좀 선수들보다 일주 정도 늦게 해가지고 아직 제 몸 상태는 70% 정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는 몸 상태는 지금 아직 50%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 같고 지금의 이걸 참고해서 3차 훈련을 준비하겠습니다. 양한민 선수가 작년까지만 해도 SLS를 잘 하지 않는 차분한 이미지가 되었는데 감독님 부임하시고 나서는 지금 소위 말해서 인스타 여포라고 불릴 정도로 엄청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감독님에 대한 그런 신뢰나 믿음 같은 경우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서 최근 인터뷰 보면은 감독님께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본인이 밝혔는데 감독님은 양한민 선수의 그런 마음을 아마 알고 계십니다. 무슨 내용이요? SNS 이런 게시글 같은 거 이제 감독님에 대한 얘기 올라오면 제 진심을 댓글이라고 그런 거에 그냥 달고 좋으면 감사하고 그런 거를 바라는데 팬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시고 팬분들 많이 가져주시고 정말 감사한 거죠. 감사한 거고 이런 분들이 에피소드의 형들이 긍정적인 어떤 바이러스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감사하다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딱히 현재까지 지금까지 해오면서 조금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시즌이 들어가서 경기를 잘 하면은 다음에 이제 하루라도 좀 더 휴식을 달라는 말씀을 좀 그것밖에는 것 같습니다. 성우가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들은 언제든지 지워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